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좋은 글. 새해에는 나무가 되게 하소서. 뜨거운 햇살 아래 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용히 그늘을 내줄 수 있는 넉넉한 나무가 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강물이 되게 하소서. 목마름에 지쳐있는 모든 이들, 갈증으로 허기진 이들 마음을 적셔줄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적셔줄 수 있도록 하소서. 새해에는 꿈을 잃지 않게 하소서. 상처난 날개 움츠려들고 고단함에 지친 날개 다시 펼 수 있도록 새해에는 새 날개를 주소서. 새해에는 일어나게 하소서. 절망 앞에 무릎 꿇이지 않게 하시고 휘청대는 흔들림에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새 희망을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내주어도 아깝지 않는 따뜻한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고 아픔까지도 품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을 주소서. 새해에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보석으로 갈고 닦게 하소서. 그리하여 진흙 속에서도 빛을 바라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낼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 주소서.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